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7차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저희들 모든 죄 용서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임무는 동기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저희들 조찬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1장 1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리라.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대지같이 방황하라사 우리들의 젊은이 산만하지 우락하자. 우리들의 희생이 십자가를 넘기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가는 것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 시간은 핵심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근선교를 위하여, 승영교회와 부천중앙교회,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하여, 우리 14기 기독신회의 구원을 위하여 다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영우 부모님께서 대표를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른 아침부터 세상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자랑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썩어질 양식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소망을 얻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며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주여,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골칫거리 북한을 하루빨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용소에서 무거운 중재로 신음하고 있음을
하나님 어찌 외면한 줄 우리 되었습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사오니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북한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여, 우리 아르테지 14기 기독 신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부천 중앙교회와 승령교회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력 넘치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신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관우 태장 그리고 이전조 충무에게 영적 능력을 강건케 하사 사업 가정에도 만복을 채우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간증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환 집사님을 더욱 사랑하사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 비전을 보는 뜨거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신령도 큰 축복과 감사 주권 많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분관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이 시간은 화평조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화평조 나오시죠. 찬양은 500